너무 힘들어서 젤리 하나 먹고 가려고. 아, 괜찮아? 아니요. 아, 기차도. 자, 젤리. 젤리 하나 먹고 가겠습니다. 아, 마가먹이 여기까지 있네? 그냥 울릉도 마가먹 막걸리 유명한데. 아, 그래요? 마가먹. 엄청 많네. 군락진에 다 마가먹 있네. 정말 하나만 더 줘. 냄새. 이 새끼 안 먹는다면서 이렇게 맨날 이북쪽으로 가. 형님 너무 거칠게 얘기하는 거. 맨날 싫다고 하다가 새끼 붙이고 하나만 주지 하나만. 왜 싫다고 하는 거야? 먹는다 그러지. 하나 더 먹어 그러면. 안녕하세요, 하이코스 제시입니다. 아, 이번 영상은 울릉도입니다. 울릉도. 여기는 울릉도고요. 지금 나리분지에서 성인봉을 가기 위해서 이제 막 출발을 했습니다. 오늘 함께하는 동생들, 야 인사 좀 해줘. 여기 노대롱이와 육진이 인사 제대로 안 해? 아, 역시 예의가 바른 친구들입니다. 아, 오늘 지금 시각은 8시 6분이고요. 저희 성인봉 찍고 다시 내려왔다가 여기 송곳산이라고 알봉 둘레길로 해가지고 정상까지 한 번 더 갔다 올 겁니다. 그래서 내려와서 여기 산채비빔밥도 맛있다고 하니까 점심 먹고 그리고 이제 다시 내려가려고 합니다. 나리분지에서 시작되는 숲길. 근데 너무 좋습니다. 이게 숲이 우거져가지고 굉장히 시원합니다. 어제 학포 야영장에서 잤는데 아 너무 더워가지고 이제 고생 좀 했습니다. 아 그러면 길 걸으면서 성인봉까지 영상으로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여기서 성인봉 3.47km 올라가면 됩니다. 아 저기에 갈림길이겠구만. 기태봉, 성인봉 이렇게. 그지. 그래서 성인봉 씻고 와서 또 기태봉 간다는 소리잖아. 그지 그지. 오케이. 아 저 오늘 뽕을 뽑고 가려고. 자 그러면 즐겁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워. 보고. 청바지. 아 오징어. 야 여기가 숲길 우거져서 그나마 덥지도 않네. 저희는 여기 성인봉 갔다가 다시 여기서 기태봉 쪽으로 갈 겁니다. 일단 성인봉 정상 찍고 다시 내려와서 다시 이 알봉 둘레길로 해가지고 송곳산까지 갔다 오려고 합니다. 아 오늘도 하늘이 엄청 맑아요. 저거 기대한 것 같은데. 그니까. 아닌가? 저쪽 어디 거야? 송곳산인가? 송곳산이 정상이던데? 야 데크가 있던데? 나리분지에 실령수라고 이렇게 발도 담글 수 있게 해놨고요. 아, 이렇게 사진이 나오는 것처럼 걸터 앉아서 이렇게 족욕을 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아, 물이 와, 칼칼 나옵니다. 근데 무섭다. 이게 바위 떨어질까봐. 아니, 과학적으로 내가 오기 때문에 안 떨어집니다. 개 무섭네. 들어가기가 싫다, 야. 무서워서. 계단이 와 장난 아닙니다. 설악산에서도 볼 수 없는 오르막 계단이 눈앞에 지금 이어지고 있어요. 엄청 길고 엄청 경사가 심합니다. 와 엄청나네요 진짜. 아, 눈앞에 계단이 끝도 없습니다 지금.
아, 덥다. 보이시나요, 계단이? 경사가 너무 심한데? 바다 보러 와서 산이 웬 말입니까? 계곡 가세요, 계곡. 네? 바다 보러 와서 산이 웬 말이야. 아, 계단 정말 끝이 없습니다. 걸어도 걸어도 계속 나와요, 계속. 아, 이게 전망대가 하나 있네요. 저기 송곳산 보인다. 데크. 그러니까요. 아, 아 좋네요. 덥긴 하고 아 덥고 힘들긴 한데 조망도 멋있고 아 좋습니다. 아 이제 많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젤리 하나 먹고 가겠습니다. 아 마가먹이 여기까지 있네. 그냥 울릉도 마가먹 막걸리 유명한데. 아 그래요? 마가먹 엄청 많네. 군락지네 여기 다. 아 이제 1km 남겨놓고 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능선길이 살짝 나오네요. 와 여기 진짜 계단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아, 성인복이 아, 만만한 산이 아니었네요. 진짜 아, 여기 오실 때 물이랑 행동식 잘 챙기십시오. 흥커다칩니다 여기 진짜. 성인수가 뭐예요? 아, 여기 물 나오는 데인가 봐. 어, 여기. 와, 물 잘 나온다. 성인수야, 성인수. 아, 여기 성인수라고 이렇게 또 약수 센터가 있네요. 아, 되게 시원해 보입니다. 우와! 우와, 얼음이야, 얼음. 와. 와, 미쳤다. 먹어도 되겠네, 이거. 와, 얼음이야, 얼음. 와. 야, 머리 감아야겠다, 여기. 어차피 젖은 거, 씨. 우와. 아, 지금. 300m 남겨놓고도 이렇게 계단이 있습니다. 아, 놀라울 정도로 계단이 많네요. 이제 거의 다 왔으니까 힘내서 정상까지 가보겠습니다. 아 드디어 울릉도 성인봉 정상입니다. 아, 예예예. 예예. 어, 예. 안녕하세요. 여기까지 오셨는데. 86m. 시원하게 보네. 아니 저희 갔다 왔는데. 고생했다. 고생했습니다. 9시 52분 저희가 1시간 50분 걸렸네요. 아 바다가 멀리 보이고 옆에 촛대봉도 보입니다. 이제 다시 내려가다가 촛대봉으로 한번 더 이동을 할게요. 좋은 시간 보내세요. 네, 안전하시오. 성인봉 정상 찍고 지금 다시 내려가고 있습니다. 내려갔다가 저는 알봉 둘레길로 해서 촛대봉 쪽으로 한번 올라갔다 오겠습니다. 아 그래도 우리가 그냥 아침낮에 올라갔다 오는 건 신의 한 수였다고 봐. 지금 이제 점점 더 더워지잖아. 그렇지. 아 길이 너무 이쁩니다. 저는 지금 빗대봉으로 가기 위해서 알봉 둘레길 쪽으로 다시 가고 있습니다. 아, 저는 동생들은, 그냥, 발 담그고 좀 쉰다 그래가지고, 점심 먹을 장소에서 다시 만나기로 했고요.
지금 아래봉 둘러둘러해서 뒷대봉 찍고 돌아오려고 합니다. 이제 혼자 가고 있고요. 천천히 이 멋진 숲길과 둘러길을 즐기면서 걸어보려 합니다. 너무 좋네요. 숲이 굵어져가지고 덥지도 않고 땀은 나지만 굉장히 더 개운합니다. 길이 정말 이쁩니다. 메밀밭 같기도 하고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아, 정말 산이 분지에서 위로 바라보는 산이 삐죽삐죽하니 되게 절경입니다. 아, 요경도 특유의 이런 풍경 같습니다. 아, 다행히 이쪽에 길이 그늘이 져가지고 덥지 않게 걷고 있습니다. 요경도도 보면 이렇게 관광지가 많은데, 아, 저는 관광지에 큰 메리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산 걷는 거나 길을 걷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일정도 1박 3일인데 뭐 관광할 일정은 크게 없습니다. 오늘도 기대봉 찍고 내려오면 점심 먹고 아마 이제 숙소로 이동했다가 오후에는 해수욕 좀 해보려고 합니다. 내가 우경도까지 왔으니까 물놀이 좀 해보고 저녁에는 또 맛있는 것도 좀 먹고 그리고 내일 돌아가는 일정이 될 것 같아요. 와, 드디어 기대봉 가는 이정표가 나왔네요. 여기서 기대봉까지 1km. 와, 구름다리네요.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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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아이차. 기대봉 가는 길이 그냥 정상까지 마냥 오르막일 줄 알았는데 이렇게 산 중간 한 6부 7분 능선을 타고서 길이 이어집니다. 아마도 기대봉 가까이 가야 경사가 시작될 모양입니다. 드디어 기대봉 정상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 엄청 뜨겁습니다. 우와, 조망이 엄청나네요. 아, 그래도 힘들 것 같아. 이거 바로 기대봉 정상입니다. 아, 저 멀리. 아, 바다 색깔 진짜 아름다워요. 아, 승리하고 잘했습니다. 아, 저 멀리 백분감도 보이고요. 아, 뒤로는 한라산 성인봉도 보입니다. 저기 현포도 눈에 들어오고요. 아, 올라오길 너무 잘했네요. 아, 최고입니다. 여기 세균봉보다 올라 기억나죠? 세균보다 올라죠. 아, 이거 큰일 났네요. 성인봉이 힘드실 것 같으면 기대봉으로 올라오시는 거예요. 신기해. 뷰는 훨씬 좋습니다. 라인은 더 낮고 산은 너무 이쁘고 한번 올라가 보시죠. 아,
기대봉 찍고 다시 동생들 있는 곳으로 내려갑니다. 지금 11시 35분인데 아마 12시쯤 나리본지 도착할 것 같아요. 아 근데 이게 진짜 뜨겁습니다. 아 여름이면 여름이네요. 10분 그래도 견딜만한데 올라가니까 와 그냥 서 있는 게 고통이네 고통. 아 지금 배도 고프고 점심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가시죠. 지금 구름 아래 정면으로 보이는 산이 바로 고릉도 성인봉입니다. 태학볕을 걷고 있는데 어떻게 뜨거움이 느껴지실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뜨겁습니다. 진짜. 아, 이게 뜨거우면 막 몸에 닭살 돋는 거 아시나 모르겠는데 지금 몸에 닭살이 돋고 있어요. 뜨거워서. 아, 나리분지에서 신령수 가는 길이 정말 이쁘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널찍하고 이렇게 우거져가지고 시원합니다. 그러니까 울릉도 오시면 성인봉까지는 아니더라도 나리분지에서 신령수까지 꼭 한번 걸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바이크 주차하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바로 식당으로 이동할게요. 그럼 식당에서 마무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게 먹어. 네, 많이 드세요. 저희는 이제 다시 숙소로 이동합니다. 성인봉하고 그 다음에 알봉 둘레길에 있는 기대봉 탔는데 너무 좋았고요. 저는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럼 다음 영상 찾아뵐게요. 안녕 안산하십시오.